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삼성의 기운이 상승을 타기 시작한다 그러셔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이번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이제 몸담고 계셨던 네. 삼성그룹 네.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운 자체로는 삼성 자체로는 삼성이 우리나라에선 최고 가는 기업이잖아요. 삼성이 잘 돼야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 삼성의 기운이 상승을 타기 시작한다 그러셔요. 예. 지금 모든 기업에서 지금 요번에도 SK 최태원 회장님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 구강모 회장님, LG 구강모 회장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비밀회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비밀회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삼성 쪽으로 이렇게 위로도 하시고 이번 회장님이 이번에 돌아가신 위로도 하시고 삼성 쪽으로 많이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회동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지금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재용 부회장님의 그런 기운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런 기운 자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삼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삼성은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다니시는 분들을 한해서 네. 큰 인사이동이나 뭐 이런 거는 없겠죠? 뭐 실직을 대거 하신다든가. 대거 하시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인사이동은 개편은 있으실 거예요. 예, 밑에 계시던 분들이 위로 많이 올라가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밑에 계신 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실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 뭐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많이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적게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실직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주가가 많이 요동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주가가 요동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그러세요, 할머니께서. 일시적인 현상이신 게 지금 이건희 회장이라는 큰 별이 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주가에 영향이 없을 수 없는데 이거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시 잠깐의 변화 변동이다. 응?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아까 제가 삼성에 대해서 상승세라고 했는데 이 주가도 앞으로 상승을 보일 것이다.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분들 삼성에 많이 투자하세요. 좋은 일 많으시겠어요. 삼성의 내년에 큰 변화 중에서 네. 그 상승세가 있다면 네. 그 중에 하나만 딱 느껴지시는 기운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다면 저는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삼성이 내년에 건축 부문 지금 삼성 이제 건축이 레미안이 있잖아요. 예, 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내년부터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6년 동안 주춤했었어요. 사실 재건축 수주도 안 하고 새로운 아파트도 안 만들고 굉장히 주춤했었는데 이제 상승 내년부터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재건축 사업에도 많이 뛰어들 것이고요. 삼성이 앞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익 창출이 많이 되고 거기 레미안이 앞으로의 국내 지금도 상위 브랜드이지만 국내 1위 브랜드를 유지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시네요. 이 방송을 보고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에 또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